아, 밀렸는데 네. 조금 밀린 감이 있었거든요. 이건 좀 스피드가 조금 느렸던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다행히 첫 번째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네.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죠. 이 스피드로 각을 조절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득점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됩니다. 노란 공이 어느 정도 지금 단쿠션에서 떨어져 있나 보는데 지금 온뱅크 넣어치기를 선택했네요. 그렇네요. 뱅크샷? 잘 읽었어요. 네. 연속으로 들어가면서 3포인트를 땄습니다. 아주 뭐 꼭 맞춤형으로 제대로 구사했죠. 네. 자, 일단 이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휴온스 헬스케어의 김봉철. 뒤돌리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3쿠션, 5쿠션 둘 중에 하나가 있죠. 하단 당점이 들어가면 3쿠션으로 노리는 거예요. 와, 하단이 아니라 오른쪽 끄트머리에 회전을 주고 예. 대회전으로 돌렸죠. 자, 있어요. 이번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봉철 선수, 이 체구는 좀 왜소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집중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멘탈이 강해요. 김종원 선수의 빗겨치기입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갔죠. 디에스 샴푸 차분하게 한 포인트를 따라잡습니다. 두께와 회전의 합을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예. 옆돌리기. 아, 신공 처리가 너무 좋았어요. 두껍고 빠르게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했죠. 거침없이 연속 득점 성공하는 김종원. 흰 공이 지금 좋은 자리로 지금 가서 서 있는 것 같은데 원뱅크 넣어치기, 뭐 앞돌리기, 비껴치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원뱅크 선택해야죠. 들어가면 스코어 4대 4 동점이 됩니다. 길게 6로 들어가야죠. 예. 일단 잘 들어갔는데요. 네. 아직 팀이 없습니다. 네. 뱅크샷 득점, 3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점 4대 4 동점. 시리즈 대체 선수로 지금 김종원 선수가 경기를 뛰고 있는데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이런 기회를 잡아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타로 들어가서 홈런 치는 경우가 네. 좀 비슷한 거잖아요. 조금 들어갔는데 살짝 두껍게 컨트롤은 됐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김종원 선수 살짝 키스가 나서 들어갔지만 원 구상은 그래도 키스를 내지 않는 그런 두께로 지금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빨간 공이 생각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컸어요. 뭐 키스가 나더라도 득점엔 지장 없는 그런 방향과 네. 힘으로 키스가 났죠. 4연속 득점. 이제 점수 5대 4 역전에 성공했고요. 옆돌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옆돌리기 이제 선수들이 회전을 많이 주질 않으면서 라인을 잘 읽고 있어요. 힘 조절이 지금 깔끔합니다. 네. 점수 6대 4. 4점을 맞고 시작한 첫 번째 이닝인데 김종원 선수 역시 좀 강단이 있어요. 이 네. 선수가 보면은. 김종원 선수 단식에서 3승 1패, 지금 복식에서 대회전. 대회전으로 갔죠. 네. 아, 잘 쳤습니다. 네. 지금 이 코스는 약간 역회전까지 줬거든요. 예. 참 맞춰내기 어려운 각도였는데 호프만 선수가 뭐 자로잰 듯한 그런 깨끗한 라인을 보여줬습니다. 대회전으로 크게 돌아가면서 네. 한 포인트를 따내는 네.
글렌 오프먼. 김봉철 선수 지금 놀라는 표정이죠. 얼마나 어려운 공이라는 게 지금 김봉철 선수의 표정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뒤돌리기. 두께와 당점의 합이죠. 완벽하게 네, 맞아떨어집니다. 네, 잘 들어갔습니다. 점수 6대 6 동점. 두 팀의 초반 출발이 아주 대단합니다. 두껍게 밀어놓고 거기에 알맞은 당점을 제대로 임팩을 한 거죠. 예. 조금 까다롭네요. 그렇죠. 신생 팀으로서 첫 번째 라운드를 잘 마무리 지어야 되는 휴원스,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TS 샴푸의 경기입니다.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노리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키스 났어요. 회전이 살아는 있거든요. 오호호. 자, 행운이 따랐습니다. 호프만 선수가 지금은 앞공의 두께를 너무 두껍게 맞췄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키스가 나버렸는데, 키스가 또 나도 제대로 난 거죠. 그렇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나는 지금 저기서 아주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 못한 거죠. 간결하게 뒤돌리기. 네, 호프만 선수 좋습니다. 좋아요. 김봉철 선수도 4점을 치고 딱 이닝을 내려왔는데 네. 바로 또 그다음 호프만 선수 4점으로 그대로 또 같이 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점수 8대 6이 됐어요. 라인 잘 타고 가고 있어요. 굿샷입니다. 네. 김남 선수가 오늘 첫 번째 샷에 나온 공이 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 풀어치는 방식이 가장 그 기본 기술을 잘 쓰면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기본 기지만 확률이 낮은 기본기였는데 그걸 아주 기분 좋게 풀어냈어요. 이런 점수는 선수의 자신감을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연속 득점 성공. 두 팀 오늘 아주 초반부터 팽팽합니다. 점수 8대 8. 두께, 당점, 강약의 합이 완전하게 대회전으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합니다. 자, 일단 잘 돌렸는데요. 잘 맞춰낸 것 같은데. 네. 들어갔습니다. 김봉철. 한 선수도 지금 밀리질 않네요. 지금 네 선수 모두 다 공타가 없습니다. 네, 우상단에 약간의 회전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질 자체가 이런 공은 돌면서 점점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쿠션 위치를 좀 길게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옆돌리기. 멋진 공 풀어내고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득점. 점수 10대 8. 이런 공은 자연스럽게 다음 공으로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예. 오른쪽 왼쪽 옆돌리기가 다 있는데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이건 뭐 정교하게 구사하겠다라는 거죠. 예. 옆돌리기 갑니다. 코너에 바짝 떨어져 지냅니다. 네, 들어갔어요. 3연속 득점. 점수 11대 8. 지금 현재는 네 선수 다 잘 치고 있는데 네. 김봉철 선수가 그래도 두 번째 지금 기회잖아요. 예. 다 한 큐씩 다 돌아가고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큐가 돌아가는 그런 이제 차례인데 여기서 뭐 끝나버릴 것도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지금도 노란 공 컨트롤은 잘해서 예, 여기서 짧아져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약간 키스 하나요? 잘 빠졌어요. 네. 4연속 득점. 역시 이 레전드 팀이 지금 뭐 레전드 팀 신생 팀이기 때문에 뭐 전력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그런 당구 팬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 이 휴원수 레전드 팀 강팀입니다.
집중력 강하고 또 이 정신력 강한 김봉철 선수죠. 네. 뒤돌리기. 다시 한번 천천히 쳐서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잘 돌았어요. 정확하네요. 네. 5연속 득점, 점수 13대 8. 이제 1세트 승리까지 2점 남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K더블에서는 뭐 스카치 더블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 선수가 다 절치는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아,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강하게. 아, 굿샷입니다. 지금은 6연속 득점. 얇게 느리게 쳐서는 지금 길게 빠져나가는 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얇게 빠르게 쳐서 쓰리 쿠션에서 급격히 반발력을 이용해서 짧아지는 그런 샷을 시도했는데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어요.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는 좀 쉽지 않게 일단 섰어요. 장장 단으로 갈 것이냐, 단장 단장으로 돌릴 것이냐. 정확하게 컨트롤 시도했죠. 자, 오, 다 들어가서 네. 마지막 포인트 따냅니다.